공모전 준비 중인데 뭐가 잘 안 되나 봐. 쟤 저럴 때 완전 예민해. 여기 물 좀 주세요. 나 무서워요? 네? 아, 아니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서. 왜요? 아니에요. 상엽 씨! 파이팅! Just do it. Yes, you can! 자, 여기 기타랑 노트랑 펜이랑 여기. 뭐야? 왜? 그 음악가나 예술가들한테는 영감을 주는 뮤즈가 있다면서요. 오빠 뮤즈는 나 아닌가? 어떻게 내 얼굴 보니까 악상이 막 떠오르지 않아요? 여기 막 음표 지나간다. 여기 막 헉! 여기 4번의 표 여기 여기 8번의 표 어떻게 음표 막 지나가는 거 안 보여요 여기? 생각났죠? 그죠? 역시 내가 뮤즈가 맞긴 맞구나. 오빠 작곡하게 내려가줘야겠다. 저기 혹시 만약에 영감이 더 필요하면 무전 쳐요, 무전. 아 참, 이거 오빠한테 왔던데? 고마워. 아 진짜 안 떠오르네. 뭐지? 좋긴 한데 이전과 다른 게 없잖냐. 공모전이면 좀 색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너 아끼는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고깝게 듣지 말고. 아우 가자.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는다고 뭐 나오냐? 신종 사기야? 잘 안 해. 네 동생이 사기친 거야 나한테. 산삼의 백사. 무슨 보신 관광 갔다 왔나? 그러게. 좋다는 건 다 해갔다 먹였던데 나 며칠만 더 아팠으면 파산 났겠더라고 아주. 카드 안 된다. 할부도 안 되고 일시불로 내라. 그리고 엑셀로 정리한 공임은 따로 안 받을게. 사람 너무하네. 어찌됐든 그쪽 위에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뭐 내가 해달라 그랬나? 그리고 나 생각해서 해준다는 사람이 다 먹여놓고 나중에 이런 비용 청구하나? 왜 다 먹고 발뺌이셔? 내가 그 머리카락같이 생긴 산삼 잔뿌리는 보긴 했는 것 같은데 내가 백사는 못 봤거든. 뿌연 국물만 그냥 좀 있고. 먹었네 백사. 백사 푹 붓고지? 완전 사골 국물 같아. 뿌옇게. 그럼 너 백사 먹은 뿌옇게. 여기가 내가 사는 정담도. 어머 현우야. 누나 이제 집에 들어가세요? 너 취직했다며. 오 멋지다요. 아니에요. 안 그래도 너 만나면 주려고 했는데. 자 취직 선물. 누나 감사해요. 뭘 얼마 안 해. 야 딱 봐도 여자가 돈으로 어린애 키우는 거네. 너는 저렇게 선물 줘가면서 어린애 만나고 싶을까?
현우야 나 먼저 갈게. 누나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택시. 택시. 아유 마나방 자식. 아, 마나방 자식 하여간 진짜 인간. 우와, 우리 남친 멋지다. 타, 데려다 줄게. 응. 아 어제 기타 치던데 곡 되게 좋던데요? 그냥 생각나길래. 응. 좋으시겠어. 응? 오빠는 작곡에 도움주는 뮤즈도 있고. 아, 우리 자전거 뒤에 뭐라도 써 붙여야겠다. 여기. 뮤즈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게. 그래야지. 아침 먹게? 진짜 선배?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야, 애 찍고 좋던데. 이런 게 공모전감이지. 잘 하면서 자식이 좀만 더 손보면 되겠던데. 어? 진짜지 선배. 내가 그럼 오늘 당장 내가 다시 손 봐서 내가 보낼 테니까 한 번만 더 봐줘. 고마워 선배. 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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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이래? 뭐 잘 됐어? 아 내가 요즘 공모전 준비한다 그랬잖아. 아, 그게 안 풀려가지고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제 보는 게 괜찮다더라고. 아유 어제까지만 해도 죽상이더니.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건물이 안 떠올라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 맞다 누나 그거 알지? 내가 뾰족한 건물 되게 싫어하는 거. 근데 어제는 머릿속에서 막 3D로 막 이렇게 막 펴지. 누나! 누나! 아 누나! 잘 됐다. 그러니까 아니 왜 잘 저 여자 봐. 완전 명품이 같다. 딱 봐도 보이는 남자가 여자한테 설설 기는 거 같아. 야, 제비다, 제비. 우리 들어가서 얘기하자. 들어가서. 아니, 내가 선을 긋는데 그래. 이게 막 내 손이 아닌 거야. 내 손이 아닌 거야. 와, 맛있네, 진짜. 누나, 오늘 음식 진짜 예술인데. 그래, 이러지 좀 마, 좀. 먹어. 오늘은 상혁 씨 기분 되게 좋아 보이네요. 공모전 내 설계도가 잘 나왔나 봐. 어제까지만 해도 막 안 돼서 고민이라 그러더니. 그러게 어제 갑자기 머릿속에서 막 건물이 지어지더래. 누가 제 마음을 알겠니? 상혁 씨, 파이팅! Just do it. Yes, you can. 아, 뮤즈. 나 또 뮤즈 된 거야? 이름을 오뮤즈라고 바꾸든가 해야지 원. 어, 오빠. 어? 떡볶이 먹어? 네. 다행이다. 제가 배가 고파서 일단 떡볶이 먼저 먹었는데 지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래? 여기 얼마예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오빠. 그럼 가봐. 아, 왜요? 저도 만화방 같이 가면 안 돼요? 갈게. 안녕. 피곤해서 그런가. 어제 거기까지는 잘 되었는데 그 다음에 안 떠오르면. 뮤즈가 왔습니다. 예쁘고 깜찍한 뮤즈가 왔습니다. 어때? 악상이 막 떠오르지? 오늘 떠오른 것 중에서 한 10개만 적어도 완전 대박이겠다. 그치?
선배 바쁜 것도 아는데 미안해. 금방 해서 보낼게. 너 임마. 기껏 밥 사주러 왔더니 안 먹어. 굶는다고 안 나오는 게 나오냐? 가자. 그래 가자. 아유 저 만화방 저거. 야야 니들 사귀냐? 너무 반가워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반가워하는 걸로 보이냐? 돈 언제 갚을 건데 너? 어? 추심이 제대로인데? 나중에 할 거 없으면 그쪽으로 가도 되겠어? 야 누나한테 곧 도착한다고 벌써 주문해놨는데. 오래 안 걸려. 먼저 들어가 있어. 취직했다고 거짓말하신 것 같던데. 취직했어 진짜. 회사 가서는 나한테 하듯이 그러면 안 돼. 나처럼 예시 많은 사람이 없거든. 그쪽이야말로 자기 회사 차린 거 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분이 어디 누구 밑에서 일하겠어? 충고하는 거야. 어? 형아로서. 어? 야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네. 너 회사에다 전화 드려라. 내일 아파서 출근 못 한다고. 어? 야. 자식. 그래. 그동안 너무 입으로만 썼지 우리. 아, 이상해. 너, 어이,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어, 니네 왜 이래 진짜? 어머, 니네 왜 이래 정말? 야, 비켜 다쳐. 아, 왜 이래? 그만해. 어? 들어가세요, 다. 아우, 야, 얘들아, 이 눈알 봐서라도 좀, 좀 제발. 웃어? 웃어? 여자 영달이었나 봐. 진짜 돈 많나 보다. 야, 빨리 들어가라니까. 으, 몰라. 니들 만들래. 아, 사겸이 자식. 누나, 내가 두 개 다 먹어줄 테니. 누나 물 갖다 줄게. 언니 저 먼저 가볼게. 분위기가 별로네. 어떻게 뭐 상엽 씨는 음식만 시켜놓고 간 거예요? 몰라요. 전화도 안 받고. 상엽이 걔가 맨날 만화방 보면 정신 못 차리니까. 상엽이 걔가 그렇게 친한 사람 처음 봤어요. 원래 사교성은 좋은 놈인데. 때문이죠. 같은 뮤즈를 공유한다는 건 사내들에겐 자존심 싸움이니까요. 저 먼저 가볼게요. 네. 오빠, 현우 오빠. 오빠 뮤즈 두고 어디 갔나? 또 숨어 있다가 놀래켜 주려고 그러는구나. 어디 있나? 오빠 뮤즈 여긴데. 여기 있나? 이 뺀질이 만나기만 해봐주지. 보이는데 주세요 이리. 아 됐다니까요. 아이, 주세요. 아이. 어머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찾아보는 데서. 그냥 서서 말만 하고. 5,000원짜리 떡볶이 사준 걸로 수군대더니 손을 잡아도 별말이 없네. 수군대지 않으니 편하긴 하네. JTBC.